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닭볶음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재료를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닭 데칠물을 끓여 주도록 할게요. 감자, 당근, 양파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청운고추는 어슷하게, 대파는 편 썰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요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씨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닭과 같이 삶은 야채들과 마지막에 넣을 야채들을 잘 구분지어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4큰술, 간장 4큰술, 소금 3분의 1 작은술, 후춧가루 6분의 1 작은술 잘 섞어주세요. 물이 끓으면 소금 살짝 넣어주세요. 닭고기를 넣고 1분간 삶아주세요. 닭고기를 살짝 데쳐주게 되면은 닭고기에 있는 불순물과 기름기, 잡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리시 웬만하면은 한번 데쳐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1분간 데쳐낸 닭고기는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는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닭볶음탕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삶아놓은 닭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3컵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늘과 설탕을 넣고 같이 끓여줄 건데요. 마늘의 경우에는 잡내 제거를 위해서 넣어주고요. 설탕의 경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마늘 2큰술 넣어주세요.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1큰술에서 3큰술 넣어주세요. 저는 설탕량을 줄이는 대신 양파를 많이 넣어서 양파의 단맛을 우려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약 5분간 끓여주세요. 끓이실 땐 잡내가 날아갈 수 있도록 뚜껑을 열고 조리해주세요. 중간에 올라오는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 5분간 끓여낸 뒤에 양념장과 야채를 넣고 푹 익혀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센 불로 15분간 끓여주세요. 약 15분간 익힌 뒤에 썰어놓은 대파, 청원고추를 넣고 1분간 끓여주세요. 이렇게 1분 정도 더 끓인 뒤에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서 완성해주세요.